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8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페이크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은 현재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이 만드는 페이크뉴스는 가공할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므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거기에 저항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무슨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검찰 법원까지 정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 막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페이크뉴스의 최대 발신처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위원들에게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 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는 그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 따라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소통, 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원론적으로는 여기에 저도 찬동합니다. 가짜뉴스 조직적 유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데 청와대도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이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을 것이지만은 첫째, 201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었다는 가짜뉴스. 청와대 발입니다. 그래서 작년을 건국 70주년 기념일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도, 1998년에 김대중 정부도 건국 60주년,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201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생일이 아니다라는 가짜뉴스. 유엔 총회에 가서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전을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내전이라고 하면 상방과실이라는 뜻이죠. 김일성이가 모택동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벌린 남침 행위를 왜 내전이라고 합니까?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북한에 가서는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남쪽이라는 나라가 없으므로 남쪽 대통령은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7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 일탈 행위라고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나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확정 판결도 없습니다. 사찰 의혹이라고 해서는 몰라도 사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기무사가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이게 폭력화돼가지고 공권력이 마비되고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때를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까지 전혀 없습니다.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가리지 않았어요. 폭력화하는 시위를 겨냥한 국군의 통상적인 준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이것은 촛불 시위 진압용이라고 하니까 KBS, MBC, SBS, JTBC가 따라가면서 마치 쿠데타 내란이라도 음모한 것처럼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가장 큰 가짜뉴스는 이거 아닐까요?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결심했다. 즉 북한 비핵화를 결심했다 해가지고 트럼프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국민들에게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은 한국 측에 내가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우선 철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이 가짜뉴스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아니죠.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정부만 민주정부다 이거죠. 그리고 좌파 정부만 민주정부다 이거죠. 그러면은,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는 독재 정부입니까? 국민이 대통령 뽑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를 해서 집권했습니까? 가짜뉴스입니다. 촛불혁명 정권,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혁명 정권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를 자가고용 노동자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자가고용 노동자. 자가고용 노동자가 아니라 자가 투자 사용자죠. 자신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용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부리는데 어떻게 노동자입니까?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것도 책임을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데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이 정권입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자가 되고 저소득자는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인데 전 정권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이란 말, 사람 먼저란 말,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해놓고 가만 보면은 우리 사람 중심입니다. 법 집행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먼저입니다. 우리 사람은 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계급적 법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중심, 사람 먼저, 이거 가짜뉴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가 광주 사태를 재조사해가지고 1980년 5월 계엄군이 무장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기총소사했다. 천인공노할 학살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왜냐? 거기에 출동한 수십 명의 조종사 중에 단한 사람도 내가 쏘았다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내가 또는 우리가 또는 내 이웃이 내가 보는 앞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당해가지고 몸이 날아가 버리고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런 증언 없었습니다. 기총소사로 다친 사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목격담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장 헬기가 시민을 향해서 기총소사했다는 재조사 위원회 발표가 있었고 이걸 국방부 장관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을 관리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우선 이런 가짜뉴스부터
단호히 대응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유통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려면 이게 가짜뉴스였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고백을 한 다음에 다른,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비하면 사소한 가짜뉴스 단속이나 대응에 나서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